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아직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닙니다. 병원이나 약국은 물론이고 대중교통과 통학버스까지 여전히 마스크 규제가 남아 있는데요. 곳곳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조유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형 마트입니다. 마스크를 안 쓰고 장을 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. 대형 마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같은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. 약사도 환자도 마스크를 쓴 채로 약을 주고받습니다. 병원과 약국에선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. 앞으로가 걱정입니다. 마트하고 약국을 딱 구분해서 지리적으로 다르다라고 인식시켜드리는 게 제일 힘들 것 같고요. 제가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. 대중교통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. 춘천 도심의 버스 정류장입니다. 이제부터 이곳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. 하지만 버스를 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지하철이나 택시의 경우 승강장까지는 괜찮지만 차를 타는 순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발생합니다. 손님하고의 많은 실갱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돼요. 그리고 그냥 뭐 택시도 이제는 풀어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학교도 학원도 골칩니다. 일부 학원들은 정부의 마스크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. 또 교실에선 하루 종일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붙어 있어도 되는데 잠깐 타는 통학버스 안에선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도 혼선을 빚을 수 있지만 뭐 기사도 난처하고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당장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? 사실상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방역 당국도 국민들도 아직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.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.